복식에서 3승 6패. 단식과는 조금 다른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초구를 풀어내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애들의 펜스. 네, 정확하게 공략이 됐어요. 예. 당점은 좀 우측 상단 쪽으로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이런 걸 왼쪽 아래로 당점을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득점. 회전이 충분히 살아있었죠. 예. 살아있는 이유는 일목적으로 두껍게 맞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공의 구질, 회전 운동으로 잘 변환시켰습니다. RPM이 증가하죠. 저렇게 두껍게 샷을 하게 되면. 예. 레펜스 선수의 컨디션, 예, 좋아 보이죠? 오늘 현재까지 SK 렌터카의 득점, 레펜스 선수가 모두 만들어냈습니다. 옆돌리기. SK 렌터카의 그 외국인 3인방은 지금 1, 2, 3세트를 내리다 출전을 하거든요. 예. 혹시 단식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마 이 초반 1, 2, 3세트가 중요할 수 있는 SK 렌터카. 네, 두껍게 쳐서 키스 빼내고 거기에 다 알맞는 그 좌상단의 당점이 정확하게 타격이 됐습니다. 예. 아, 뱅크샷 노리는데요. 노려볼 만해요. 예. 빨간 공 오른쪽에 비껴치기가 그 키스 빼는 게 어렵거든요. 아, 이건 좀. 네. 자, 이거 득점 실패. 지금 이제 길어진 원인. 원인은 두께에 있습니다. 예.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원투가 된 다음에 다 쓰리 쿠션을 향하는 그 단 쿠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휘어졌어요. 아, 본인이 생각만큼 좋은 스트로크를 하지 못했다고 이미 치자마자 판단을 네. 했습니다. 바로 뭐 길어지는 쪽으로의 커브가 났기 때문에 예.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포인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재구 선수 NH 농협 카드의 첫 득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점이 이제 12시죠. 예. 12시에서 이제 원 쿠션 위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감각적으로도 나오고 계산으로도 나옵니다. 네. 그 원 쿠션에 떨어뜨리는 거죠. 계속해서 뒤돌리기로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맞는 모양이 깨끗하죠. 예. 완벽한 득점입니다. 차분하게 경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선 내공이 먼저 흰공보다 빠르게 쓰리쿠션에 닿게끔 하는 것. 이 두께 조절은 당연히 지금처럼 해야 됩니다. 예. 옆으로 돌려서 짧게 네, 키스가 살짝 나도 괜찮겠어요. 오, 이렇게 막아주네요. 하면, 네,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어허. 빨간 공에만 내야 되는데 예. 빨간 공도 내고 또 내공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이 기술이에요 지금. 이거 흰 공을 이렇게 두툼하게 치면서도 내공을 저렇게 짧게 만들 수 있었다. 예. 좀 정확한 그 당점 조절과 힘을 빼고 이 큐의 무게로만 가지고 공에 스트로크를 했다라는 거죠. 예. 본인 스스로도 괜찮게 계산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했는데 마지막에 네, 변수가 지금, 있었어요. 여기서 또 뱅크샷입니다. 되돌리기 네. 뱅크샷으로 득점을 해줍니다. SK 렌터가 6대2로 앞서갑니다. 응고된 나이. 네, 되돌리기 당점을 아주 정확하게 포착했죠. 예. 이번엔 뱅크샷은 아니지만 이제 같은 방법이죠. 되돌리기인데 장쿠션 되돌리기입니다. 아, 회전이 생각만큼 회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각도에 또 막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면 회전이 너무 많아서 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공 맞고 원쿠션 진행할 때 보면
오른쪽으로 휘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준 회전보다 적게 먹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한껏 줘도 지금 뭐 넘쳐나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김현우 선수 뱅크샷. 요. 회전. 잘했죠? 네. 있어요. 계산한 대로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뱅크샷 득점. 이상적인 예. 그림입니다. 자, 곧바로 자세 잡고 힘공이 보인다는 거죠. 예.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김현우 선수의 그 뒤돌리기 포쿠션은 지금 확실히 이 당구대가 어떻게 이제 굴러다니는 걸 완전히 감지한 예, 그런 아쉬운 표정을 지어봤던 레펜스 선수였습니다. 돌아서 제이목 쪽으로 정확하게 도달했습니다. 에드 레펜스 선수가 약간은 좀 어이없는 실수를 했잖아요. 예. 이제는 조재호 선수가 이제 분명한 건 지금이 찬스라는 걸 바로 알고 있죠. 자, 상대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NH 농협 카드가 다시 치고 나갑니다. 득점 성공. 7대 6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승부살들이기 때문에 벌써 저런 느낌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어느 때 내가 집중을 하고 치고 나가야 되는지 좀 조재호 선수 좀 느꼈는데 예. 근데 2점까지는 잘 왔지만 3점 제공 아주 뭐 쉬운 길은 아니죠. 일단 공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프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돌렸어요. 네. 나 굿샷. 네. 3연속 포인트. 지금 공 멋집니다. 원, 투, 쓰리에서는 좀 길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쓰리부터 거기에 아주 알맞은 적확한 속도가 딱 들어가면서 네, 쿠션의 탄력을 이용했거든요. 예. 멋진 샷입니다. 생각한 대로 목적구가 완전한 그 중심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 득점이 안 되게 그렇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길목 계산했고요. 뱅크샷. 네. 아. 어지간해선 뭐 길이 안 열리는 그런 쓰리뱅크였습니다. 예. 어쩔 때는 뭐 두꺼운 그 밧줄이를 올라가 태워놓으면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그 가느다란 그 실 같은 길에 내공이 정확하게 올라타야지만 너무 어렵네요. 네, 예. 그런 길들이 지금 같은 그런 쓰리뱅크예요. 고개를 갸웃거려봤던 김현우 선수. 레펜스. 랩돌리기. 이런 교과서적인 해법. 예. 네, 정확한 에드 레펜스 선수입니다. 두께와 회전의 값을 무리하지 않은 스트로크로 이제 해결하는 거. 예. 이거는 뭐 기본기의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에드 레펜스 선수에게 이런 거는 뭐 설계와 시공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뭐 배치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빠른 판단으로 정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7대 8 한 점 차. 아주 얇은 두께. 아, 조절 잘했죠. 제목 네. 쪽구 가나요? 들어갔습니다. 8대 8 동점. 아, 역전과 동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대곤 선수와 또 히다오리의 선수는 오래전부터 서로를 뭐 잘 알고 있는 네, 그런 사이죠. 예. 신대곤 선수가 일본 무대에 꽤 많은 그 일본 대회 출전을 했었거든요. PB에서 예. 다시 만났네요. 네. 들어갔어요. 자, 제 역전이 됐습니다. SK 렌터카 앞서갑니다. 확실히 한번 그 기본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얇은 두께로 또 다시 한번 풀어내고 이제 살짝 끌어주는 뒤돌리기였는데 지금 빨간 공에 타깃이 아주 좋았잖아요. 예.
이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항상 뭐 레페지 선수 뭔가 좀 결단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고 독한 결단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고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양손에 하나씩 놓고 예. 네,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지금도 시간이 저 조금 더 필요했던 레펜스 선수였습니다. 결단은 내렸고 네, 양 팀은 지금 타임아웃을 다 썼습니다. 이제. 예. 네. 있어요. 세트 포인트까지 네. 완벽하게 만들어졌죠. 10대 8에서 이제 단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SK 렌터카. 자, 남자 복식에 승리를 이제 단 한 점만 남겨놓고 있는 SK 렌터카. 이번엔 회전이 필요 없는 네, 그런 배치죠. 돌리기 정확합니다. 점수 11대 8. 1세트 남자 복식 경기 SK 렌터카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뭐 3랭크 아주 어려운 거 김현우 선수가 놓친 다음에 길이 하나 열리면서 예. 레펜스 선수가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그 오전의 내용이 역시 그 레펜스 선수의 공력이 느껴지는 그런 5점 한 묶음이었습니다. 예.